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더빙 배우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빙 연기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할 KBS 성우 임미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제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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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라는 직업이 한국에 있어요. 성우라는 직업이 혹시 뭐 하는 직업인지 알고 계세요? 배우들에게 도와드려요? 어허? 맞아요. 성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목소리 연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입히러 온 거잖아요. 목소리 연기, 더빙 연기를 하러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더빙 연기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수업은 크게 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순서. 더빙 연기도 연기의 한 부분인데 자, 그럼 연기가 뭔가? 연기가 뭐예요? 연기? 제 생각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연기가 뭐예요? 재미있게 순손들에게 보여준다?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네. 자, 지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연기는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어떠한 자극,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그 과정이다.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그 반복 과정이 연기다. 방금 우리가 지금 연기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연기는 그 작용과 자극과 그에 대한 반복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어?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보내는 이 자극이 없었으면 없는데 이 친구가 그냥 혼자 이러면 이 친구는 약간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극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갖고 이 친구가 그 자극을 해석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만 알면 돼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더니 어떠한 생각에 어떠한 내용이 형성이 되고 어떠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생기면서 표현해야 하는 내용이 생기고 그걸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입으로 때로는 떠듬떠듬 때로는 빨리 때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또 나오고 또 그와 동시에 몸으로도 눈으로도 상냥하게 쳐다봐야 하면 상냥하게 표현되고 이런 손짓처럼 이렇게 몸으로도 이걸 몸짓 연기라고 하는데 이런 몸짓으로도 같이 나오는 게 연기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요? 네. 아유, 고마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연기가 뭐냐?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더빙 연기는 뭐냐? 더빙 연기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제 생각 어떤 쿨 느낌 아니면 어떤 쿨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 읽은 후에 저는 이 느낌으로 친절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이 에피소드 안에 슬픈 에피소드 있으면 눈물도 흘려요. 눈물을 흘릴 때 이 느낌으로 보여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중요한 얘기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막 잘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빙 연기는 뭐냐면 배우가 그렇게 한 훌륭한 감동 있는 그 연기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배우가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면 우리도 입을 열어서 대사를 시작하고, 배우가 말을 빨리 하면 우리도 말을 빨리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우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음성으로 그 길이에 맞게 하면 돼요. 뭘 자꾸 거려? 뭐 목에 가래 꼈니? 너 아직 담배 안 끊었지? 어이 나와봐. 응? 뭘 자꾸 거려? 뭘 목에 가래 꼈니? 너 아직 담배 안 끊었지?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왜 나오다마니? 내 마음이지. 맞지. 어디 가니? 누구 만나? 뭘 코치코치 물었어. 백수가 어디 가냐고. 백수 안 하려고 옷 사러 간다. 옷! 옷?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나 웃음 찾느라, 웃음을 참느라고. 재밌죠? 네,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죠? 네. 자, 목에 가래 꼈니? 한번 다시 해볼까요? 목에 가래 꼈니? 그렇지. 한번 빠르게 한번 다시 해볼까? 목에 가래 꼈니? 응, 잘했어요. 자, 나를 보고 우리 서로 두고 받아봐요. 내가 똑같이 그 대사 할 테니까 똑같이 따라해요. 목에 가래 꼈니? 응. 가래 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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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꼈니? 응. 꼈니? 꼈니? 많니?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 안 끊었지? 안 끊었지. 응. 그다음에 꼬치꼬치 물었어. 뭘 꼬치꼬치 물었어. 응. 아, 뭘 꼬치꼬치 물었어. 와, 뭘 꼬치꼬치 물었어. 응. 꼬치꼬치. 어머, 나도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면접 본다고. 면접 본다고. 응. 나들 면접 본다고. 나를 먼저 본다고. 다시 한번. 나 내일 먼저 본다고. 내일 뭔? 면접? 응. 내일 면접 본다고. 나 내일 면접 본다고. 응. 내일은 내일의 줄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 내일 면접 본다고. 아, 응. 네. 나 내일 면접 본다고.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장면이 그려지고 우리가 약간 어설프더라도 어떤 연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녹음을 할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 풀고 최대한 즐기면서 해봅시다. 이 극 중에서 에라와 동만이의 감정을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더빙을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들어갑니다. 어이, 나와봐. 거려. 뭐 먹게 가르크니? 너 아직 담배 안 끊었지?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왜 나오다마니? 내 맘이지. 맞지. 어디 가니? 누구 만나? 그치 물었어.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어디서부터 한 번만 다시 해볼 거냐면,
에라야. 에라, 뭐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이 부분 화면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잘 맞춰보아요. 그리고 내 맘이지. 아, 뭐 꼬치꼬치 물었어. 이거 연기 너무 좋아. 정말 연기 너무 좋으니까 화면에 입의 길이랑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된 부분들을 네. 싹싹 묶어서 편집을 할 거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마음에 너무너무 들지? 네. 자, 준비하시고. 준비되셨어요? 들어갑니다. 네. 뭘 자꾸 거려? 뭐게 가르크니? 이렇게 할 때 저는 조금만 긴장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도와주시니까 저는 잘했어요. 네. 나 아직 안 끝났지?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왜 나오다마니? 자, 잠깐만요. 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여기 아주 잘했어. 여기서부터 한번 맞춰서 들어가 볼게요.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그 전부터 살짝 들려줄 테니까.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그 대사 나오면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 준비됐죠?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왜 나오다마니? 내 맘이지. 잘했다. 맞지? 어디 가니? 누구 만나? 그치 울었어. 자, 아주 잘했어요. 지금 너무 좋아. 이제 마지막 대사만 입 길이에 한번 맞춰봅시다, 에라. 극 중에 여자 주인공 입이 열리는 걸 같이 보는 순간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조금 앞에서 틀어줄게요. 내 맘이지. 맞지. 어디 가니? 누구 만나? 맞았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너무 잘했어요. 이제 이거 편집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고 들어봐요. 네. 네, 여러분 더빙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죠? 네. 떨려도 하면서 막 긴장도 되지만 그 인물의 내가 그 인물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죠. 네. 자, 이제 여러분이 더빙한 결과물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쭉 볼 거예요. 네. 원래 배우가 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즐겁게 우리 즐겨봅시다. 네. 감독님 틀어주세요. 저는 이때 이미 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 많이 되지 기다릴 네. 때. 어이 나와봐. 뭘 자꾸 거려? 뭐게 가르크니? 너 아직 담배 안 펴? 안 끊었지? 야, 나 담배는 원래 안 폈어. 왜 나오다마니? 내 맘이지. 맞지? 어디 가니? 누구 만나? 몰라, 그치 몰랐어. 자, 어때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너무 아까 여러분이 더빙 실제로 할 때 밖에서 감독님이 저한테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입도 아주 잘 맞춘다고 정말 칭찬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아주 흥미로운 더빙 경험을 해봤어요. 네.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더빙하는지 그 경험을 해봤는데 각자 소감을 한마디씩 물어볼까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재미 많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만드는 몰랐어요. 이렇게 만드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시험 잘 보고 재미있는 수업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기억할 거예요. 네. 오래오래 이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날 거예요. 네, 많이 웃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 이렇게 여러분
이 목소리 연기, 음성으로 연기하는 거는 힘이 있어요. 음성 연기, 이 목소리 연기가 가진 힘을 좀 잘 기억을 하고, 더빙 연기, 더빙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심심하면 이렇게 더빙도 즐겨보면서 나를,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잘 표현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일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아자, 아자, 아자를 세 번 외치면서 박수치고 끝낼까요? 네. 자, 시작!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즐겁게 한국 드라마 볼 수 있어서, 그리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발음이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저는 고향에 들어갔을 때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저는 오늘은 항상 기억할 거예요. 요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단순히 드라마를 드라마에 푹 빠져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드라마의 정서에 빠져서 보는 것 더하기 그 주인공이 한마디 한마디 한 걸 처음에는 아주 짧은 대사 주인공이 한 짧은 대사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것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런 대사가 만약에 있다면 천천히 아 나는 왜 그랬을까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따라해 보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 빨리 아 나는 왜 그랬을까 아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빨리도 연습해보고 그러면 관객으로서만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그 드라마를 즐기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